안녕하세요. 김은교입니다. 윤동주가 좋아했던 인물들은 변두리 출신들이에요. 백석도 이 변두리 출신이죠. 윤동주와 백석이 고향을 보는 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정주 출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춘원 이광수도 정주 출신이고요. 시인 김소월도 정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있던 선우이라는 소설가, 논설위원도 하고 이제 불꽃이라는 소설도 썼죠. 선우이도 정주 출신이고 백낙천 교수님도 정주 출신이에요. 이 정주, 이쪽 지역은요.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연안 박지원을 비롯해서 조선 후기에 실학파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역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백석은 이쪽에 있던 많은 지식권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2년 7월 1일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는 거. 다 변두리거든요. 중앙이 아니라 윤동주나 백석이나 모두 변두리 출신입니다. 변두리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2017년에 저희 격주 수요일 날마다 윤동주가 지냈던 지역 동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동주의 길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첫 회 제목이 원래는 모든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변두리 출신들이 많아요. 윤동주가 사랑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변두리 출신입니다. 변두리 출신이에요. 맹자도 변두리 출신이죠. 그죠? 맹모삼촌 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가에서 지내다가 또 무덤가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좀 제대로 공부를 좀 맹자가 하는데 그런 변두리 출신들이 있었고 윤동주가 좋아했던 정종도 변두리 출신이죠. 옥천이란 곳도 교통관계로 보면 굉장히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석도 평부 정주라는 곳도 그 아주 국경 지역에 가까운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변두리 지역에서 이런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정말 변두리죠. 식민지 변두리에서 나사렛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리가 없다는 그런 변두리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윤동주가 좋아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변두리 출신들이에요. 윤동주 시에 보면 고향이 물리적 어떤 공간적인 토포 그 땅의 공간이 아니라 윤동주에게 고향은 어떤 영원한 고향에 나그네들이 돌아가는 순례자가 돌아가는 어떤 성서적이고 영원한 고향을 생각했지. 그리고 연변에 있을 때는 남쪽 땅을 그리워하는 시들을 쓰죠. 27년 동안 살았지만 22년 3, 4개월을 살았던 연변, 중국도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단 한 번도 거기가 고향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성에 왔더니 한양에 왔더니 경성도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경성에서 별헤는 밤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지금 북간도에 계십니다 하면서 그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보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도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일본은 남의 나라예요. 육첩방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토지에 고향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향의식을 가졌던 윤동주. 그에게 그 고향이란 것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고향은 아니지만 그 원초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함경도에 대한 지향성 같은 것이 윤동주 삶과 시에 보여요. 함경도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동주 시인의 본적은 함경도입니다. 그 가족이 회룡과 종성에서 함경도에서 명동마을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회룡과 종성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학자들이잖아요. 윤동주는 함경도 중심의 많은 실학자들의 그 후손이죠. 윤동주는요. 그 사람들 다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윤동주는 함경도에 대한 친화성을 느꼈고 유상동 9번지로 하숙집을 정할 때 김송 소설가를 만나잖아요. 김송 소설가가 함경도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친화력을 느꼈을 거예요. 단순히 김송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 집을 택했을까요? 김송이라는 사람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8년까지 그 나이
또래로 보면 오래 살았죠. 7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함경도 함흥 출신의 한일 작가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감옥 체험을 다룬 작품을 연극 무대로 올리려다가 일본 경찰에 요시찰 인물로 찍혀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우파 항일 작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송이란 작가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송, 그 작가 김송과 만났을 때 함경도 말투를 듣고 곧 강한 친화력을 느꼈을 겁니다. 윤동주와 친했던 강초중도 함경남도 원산 출신입니다. 아마 강초중을 볼때그 함경도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음까?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음까? 내래 함경도 원산에서 온 강초중이란다. 옆방 쓴다. 잘 부탁한다. 아, 송몽규라고 합니다. 몽규? 윤동주라고 합니다. 동주. 동년배가 맞소. 내좀 들어보이나? 올해 23. 강초중이랑 친구를 만났을 때 함경도 말투를 써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강초중의 말투가 있죠, 함경도 말투. 그걸 보고 굉장히 친화력을 느꼈을 거예요. 윤동주는 이용학이라든지 함경도 출신의 작가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윤동주 시에 보면 함경도 말투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동주 정집을, 시집 정집을 낼 때는 윤동주 함경도 말투를 많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윤동주는 그렇지만 명확히 자기 고향이 함경도라든지 또는 자기 고향이 명동마을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쓴 산문이나 시는 없어요. 정주성은 홍경련 안의 마지막 격전지입니다. 300년간 관서지방 출신을 관리로 임명시키지 않았던 차별정책, 여진족이 살았던 국경지역이라는 혐오에 평안북도 사람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쳐도 낙방을 거듭했던 홍경련뿐만 아니라 평안도 사람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루저였습니다. 마침내 1812년 1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홍경래난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동안 정주는 부패한 중세 사회에 저항했던 민초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 정주성, 허물어진 정주성을 통해서 이 백석이 가진 고향의 이미지, 허물어졌지만 1812년 4월 19일, 광군은 광부들을 시켜 성 아래 굴을 파서 1800근의 화약을 터뜨려 정주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경래는 이날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반역죄 우두머리로 참수되어 목이 내걸렸습니다. 성을 보수하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광군도 아닌 왜군 등 외국군이 들어왔습니다. 100일간의 커뮤니타스, 해방을 이루었던 해방의 커뮤니티에 대한 추억은 백석뿐만 아니라 정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은 백석 시의 아주 근원적인 힘을 만들고 있지요. 백석 가정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우리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가족 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걸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볼수 없지만 시에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날 때, 죽은 누이도 날 때, 가지랑 집에 보면은 무당에게 그 우리 태어나자마자 양아들처럼 나와 죽은 누이도 이렇게 부탁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은 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누이 동생인지. 근데 여기 보면 어린 누이라고 나와요. 나를 생각했던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항상 주더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오리야 너는 한 쌍이 날아가느나 그러면서 어린 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 백석에게
여동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백석에게는 고향에 대한 뚜렷한 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 그러면요 시들이 대부분 많이 유치해져요. 센티멘탈리즘이 되죠. 뭐 고향이 그립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다른 시를 써요. 고향에 대한 작품 중에서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죠. 그 다음에 향수. 아 정말 탁월한 시죠. 고향을 다룬 탁월한 시. 그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흘러가고 그런 그 들판의 이야기를 썼던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 고향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제 고향이라는 시가 나오지만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보다는 향수라는 시가 고향을 아주 뛰어나게 형성한 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루신이 썼던 고향이 구샹. 구샹이란 단편 소설이 있죠. 아, 구샹 고향. 그 원어로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그 한자 하나 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쓴 소설이죠. 그 고향에 대한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승은 전혀 다른 시를 썼어요. 고향. 백석.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보든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마격지가 아니라 며 수염을 쓸른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언짢이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삼천리 문화 1938년 4월 근데 북한에 어디 정주 그 고향 근처에 갔나 봐요. 알아 누워있다가 아침에 의원을 배웠어요. 이제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는 열애 같아. 열애 같은 불교 보사 같은 얼굴을 하고 또 관공에 수염을 했어요. 관훈장에 수염을 했어요. 이 관훈장은 대단한 그 승리의 상징이죠. 삼국지 관훈장.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관훈장. 그래서 관훈장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찰이 많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마카오 이런 데 가면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관훈장을 이렇게 신으로 모시는 곳이 많죠. 동묘라는 곳이 있죠. 동묘. 관훈장을 모시는 동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 관훈장 같이 수염을 되게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이 길게 도던 손을 내서 묵묵하니 이제 맥을 보는 겁니다. 문득 이제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백승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방 아무개씨 고향 같은데 그 사람 아는가? 그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요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내가 그 마격지간이야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마격지간 굉장히 친한 사이라 이거죠. 저는 그분이요 아버지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또다시 넌지시 하면서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요 고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진짜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강 짐작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 그 방 아무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향이라는 것을 아주 뻔하게 뭐 고향의 산천이 어떻고 뭐 그립고 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선하게 전하는 백석 씨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시가 이제 탁월한 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다리굿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천 자르면서 가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다리굿이죠. 다리굿. 무당이죠. 평안도 정주에 있는 무당. 그 무당 이야기가 시에 많이 나오는데 이 고향, 평안북도의 그 백석의 고향은 정말 종교가 샤머니즘과 불교가 합일되어 있고 커뮤니타스로, 커뮤니티를 넘어선 어떤 커뮤니타스, 행복한 공동체를 잃고 음식이 정말 많은 그런 아주 풍성한 영혼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석은 장소 이름으로 시 제목을 정한 작품이 많습니다. 정주성, 가지랑집, 정문촌, 외갓집, 통영, 북방에서, 짜오탕에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등 장소 이름을 시 제목으로 자주 정하곤 했습니다. 정주는 백석에게 사투리를 선물로 준 곳입니다. 백석의 시에는 평안북도 사투리가 넘쳐납니다. 백석은 평안도의 토속 언어를 몸에 습득하고 곧 고향을 떠납니다. 물론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북간도 명동마을에서 동주는 끊임없이 남쪽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막상 경성에 도착해서 연희전문을 다니면서 동주는 어머니는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쓰지만 고향 북간도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유학가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거부합니다. 동주에게 고향은 종교적인 순례자의 영원한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백석에게 평안도 정주는 성이 허물어진 슬픔의 땅입니다. 한편 동주에게 북간도 명동마을은 볼셰비케 린치의 한밤중에 용종으로 이사해온 실패한 유토피아 공동체였습니다. 식민지 조국을 상징하는 함경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정주와 함경도 사투리를 시에 살려내며 사라진 공동체를 시에서 복원해냈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일상적인 커뮤니티와 구분하여 특별한 연대성이 지속되는 공동체는 커뮤니타스라고 합니다. 빅터 터너는 비극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뢰와 자치와 치유의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 시기의 파리 공동체를 우리는 파리 커뮤니타스라고 하고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광주 시민이 일군 평화 공동체를 우리는 광주 커뮤니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석은 평안도 정주를, 동주는 명동마을과 함경도를 단순히 패배한 변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시인은 평안도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로 비극을 이겨내는 커뮤니타스를 시에서 되살려냈습니다. 그 변두리 커뮤니타스에서 허물어진 것, 천한 것, 쓰잘데 없는 것,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연민을 두 시인은 습득했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윤동주와 백석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